이때 갈 때 봐주세요. 네, 봐주시면서 네, 이때 근데 해주실 때 같이 이렇게 힙을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힙을 움직이는데 저희가 힙을 신고 움직여서 이게 약간 힙이라고 생각했는데 엉덩이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밟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네. 귀엽게 아이와이니까요. 갑자기 막 아이와이 멤버전이 아니니까 여자니까 귀엽게 1, 2, 3, 4 네. 네, 다시 오른손이 위에 있죠. 다시 5, 6, 7 카운트 보여주시고 3, 2, 1 네, 밑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해주세요. 근데 이때 정말 되게 귀여운 아이와이 멤버는 이때 막 너무너무 하시면서 이렇게 얼굴이 귀엽게 하더라고요. 약간 뭐였죠? 업하는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어렵죠? 그렇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신의 삐를 담아서 네,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무섭잖아. 이건 아니고 다시 한번 다시 상태 해볼게요. 7, 1, 2, 3, 4, 5, 6, 7, 8 다음은 어려운데요. 손 다시 모아주시면서 다음 1, 2, 3, 4, 5 카운트 다시 안다가 5, 6, 7, 8 이렇게 해주세요. 말해달라고 하면 이어서 이렇게 손을 펼쳤다가 귀엽게 입가로 다시 가져와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때 움직이시는 게 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 분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을 이동하시면서 손을 조금 더 같이 크게 이동하시면 되세요. 네, 아니면 어깨를 조금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신 다음에 귀엽게 띄워주실 거예요. 손을 펭귄처럼 펼쳐주신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네 번 떼주신 다음에 3, 4, 5, 6 네 번 안으로 넣어주시고 7, 8 이 중박자를 크게 굴려줄게요. 해주신 다음에 왼쪽 발을 안으로 넣어주시면서 1, 2, 3, 4 이렇게 귀엽게 넣어주실 건데요. 이때 되게 귀엽게 잘 춤추는 멤버들은 고개를 같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귀엽게 귀엽게 네,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시면 저처럼 방금 이렇게 잘 빠질 수도 있으니까 깜찍하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 걸어주신 다음에 귀엽게 기지개를 펼게요. 5, 6, 7, 8 7, 8 네, 차렷하고 해서 정리할게요. 다시 자크장부터 해볼게요. 5, 6, 7, 8 5, 6, 7,
어깨를 같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팔다리만 하면 팔다리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고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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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자, 여기서 제가 너무너무너무 할 때, 추할 수,
하다가 이거 너무너무 할 때 틀렸어요. 저 이렇게 있어? 아, 맨 처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바꿨어요. 아, 팁을 드리자면 이거 하나만 하실 때 손을 살짝 이렇게 약간 턱받침 하듯이 손목이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예쁘세요. 약간 손목이 이렇게 일자로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너무 텁텁하게 하시면 여자분은 짝짝 너무 웃기실 수 있으니까